어미거위가 알을 품은 모습을 보며 자신도 따라하면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올까 하는 궁금증 해소를 시도해본 에디슨의 이야기는 그의 일화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천재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다 혹은 엉뚱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인물이기도 한 에디슨은 사실 과학자라기보다는 사업가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1847년 미국 오하이오주 태생의 에디슨은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제네럴 일렉트릭의 전신인 에디슨 제네럴 일렉트릭 설립자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추락한 대기업의 이미지인 GE이지만 미국에서 100년이 넘도록 기업의 순위 탑10에 손꼽히는 회사로 전기가 들어가는 각종 산업의 다각화 분야 대기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디슨에게 붙여진 칭호는 발명과 발명왕 에디슨이란 말을 많이 붙이는 편인데요. 그는 전등, 음향, 전화 등 전기 분야에서 1300건 이상의 특허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전등 회사를 만든 기업가이기도 하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에디슨이 직접 발명해서 만든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되어 있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직접 생활에서 쓸 수 있도록 상용화시킨 경우가 대다수였죠. 이런 이유로 인해 에디슨은 발명가가 아닌 사업가라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에디슨이 했던 말 중에는 다음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는 편인데요. 나는 나 이전의 마지막 사람이 멈추고 남겨놓은 곳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명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넓은 의미로 범위를 두자면 기존 아이디어가 문제가 많아 사람들이 쓸 수 없는 발명품을 고쳐서 실용화를 시킨 것도 발명에 포함되기 때문에 에디슨은 발명가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던 거죠. 그중 에디슨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는 전구의 발명도 역시 이미 기존에 사용하기 불편했던 전구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화시킨 것이 에디슨의 전구였던 겁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병아리를 부화시키고자 하는 행동뿐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의 기준에서는 말을 잘 듣지 않는 어린이로 학교에서는 감당이 불가능하여 에디슨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못 다니게 했는데요. 말을 잘 듣지 않는 수준이었다면 어찌어찌 학교에 계속 다녔을지 모르나 친구들과의 위험한 실험 등 선생님들을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가령 하늘을 날고 싶다는 친구에게 몸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수소병을 열어 마시게 했는 등의 사고들이 있었죠. 결국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된 에디슨은 그때부터 전직 교사였던 에디슨의 어머니가 집에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에디슨은 어린 시절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고가 있었는데 기차에서 실험을 하다 폭발하는 바람에 차장에게 뺨을 맞아 청력을 잃은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와전된 이야기로 되려 차장이 친절하려고 했던 행동 때문에 청력을 잃게 되는데요. 꼬마 에디슨이 기차에 타는 시간에 늦어서 다급하게 타다가 못탈 뻔하자 차장이 급하게 에디슨을 잡느라 귀를 잡아 끌어올리는 바람에 귀 근육이 크게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한쪽 귀의 청각은 잃었지만 에디슨은 성인이 된 후에도 차장과는 종종 연락하면서 무난하게 지냈다고 하네요. 집에서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부터는 그 후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던 에디슨은 연구를 거듭하다 1869년 최초의 특허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특허품은 전기식 투표 기록 장치로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투표 결과를 자동으로 빠르게 처리해주는 기계였죠. 하지만 당시 정치인들은 빠른 의사결정보다는 투쟁과 타협의 과정, 그리고 여러 정치 전략적인 이유로 이 제품을 선호하지 않아 결국 전기식 투표 기록 장치는 사업화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에디슨은 앞으로 사업성이 없는 발명은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죠. 즉, 신제품보다 사업가로서 누구든지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품 상용화를 보급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에디슨은 성장기 시절부터 발명가보다는 사업가의 기질을 많이 보였는데 기차에서 간식과 신문, 잡지 등을 판매하며 알바 수준을 뛰어넘는 수익을 만들었는데요. 그랜드 트렁크 헤럴드라는 신문을 직접 제작 판매하며 10대 창업가라 해도 손색이 없었죠. 전기식 투표 기록 장치의 상용화 불발 이후에 청년 시절의 에디슨은 계량형 금시세 표시기, 주식 상장 표시기, 추금기, 영화 촬영기, 영사기, 유리 제조기 등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아이템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아이템은 역시 전구라 할 수 있었죠? 백열 전구를 가장 먼저 발명한 사람은 에디슨이 아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발명가이며 천문학자인 제임스 보먼 린제이가 이미 1835년에 전구를 발명한 상태였죠. 하지만 초기 전구는 제대로 쓰이지 못할 정도로 수명이 짧으며 너무 뜨거워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1875년 영국 화학자 조셉 조지프 수환경은 여러 번의 실험을 거듭한 끝에 계량한 백열등으로 특허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에디슨은 바로 이때 수환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전구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 완전 나쁜 놈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의 사회적 기준에서는 저작권 개념이 크게 중요치 않았던 시대였죠. 타인의 발명에다가 숟가락을 올린 후 상용화를 시키는데 주력한 에디슨은 오히려 스완이 자신의 발명을 도용했다고 고소를 하는데요. 이 고소에서 에디슨은 패배하게 되고 이에 스완을 찾아가서 거금을 주고는 특허를 취소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디슨과 스완이 손을 잡고 다시 말해서 에디슨의 자본 물량 공세로 둘은 앞으로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하며 에디슨 앤 스완 유나이티드 일렉트릭 라이트 컴퍼니, 줄여서 에디스완이라는 업체를 만들어 100일 정부를 팔기 시작하죠. 에디슨 사업가와 스완 발명가는 손을 잡고 사이좋게 지낼 법도 했지만 사업가이면서도 과학자이기도 한 에디슨은 몇 해 지나 또다시 법정을 찾아갑니다. 자신이 연구를 거듭한 끝에 기존보다 저항력이 더 강한 탄소 필라멘트를 발명한 것은 자신이라 하며 소송을 걸어 이겨버리죠. 어린이용 위인전에서 보던 발명왕 에디슨의 인성은 사실 그리 좋지 않았던 겁니다. 에디슨이 과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특유의 끈기성은 엄청난 실험과 실패 경험을 견뎌냈다고 해서 천재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그의 말과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러한 끈기와 노력은 에디슨만의 장점은 아니었습니다. 스완도 수백 번 실험을 한 건 마찬가지고 앞서 최초로 전구를 발명한 린지에도 마찬가지였죠. 즉, 세상에 이름 없는 수많은 과학 연구자들은 수백, 수천 번의 똑같은 실험을 이어가는 끈기가 있는데 마치 에디슨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으로 조명되었던 겁니다. 어쩌면 사업가 에디슨의 이미지 마케팅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통했다고 할 수 있었죠. 어쨌든 에디슨 또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이었고, 사업가로서의 기지를 10분 활용하여 누구나 전구를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회사와 유통 시스템을 확립해 사람들이 전기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디슨과 라이벌로 거론되는 니콜라 테슬라와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 현재 제 나이 또래인 40대 정도의 분들은 어린 시절 위인전 발명왕 에디슨이 유명했었는데요.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에디슨보다는 경쟁했던 테슬라가 좀 더 인정을 받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에디슨보다 테슬라가 좀 더 발명가로서의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었죠. 에디슨이 상업을 목적으로 한 발명가였다면 테슬라는 비즈니스 대결 구도로는 성립이 되지 않아서 후에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테슬라를 영입하게 됩니다. 즉, 실제 라이벌 관계는 에디슨과 테슬라가 아닌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라 볼 수 있었죠. 에디슨과 테슬라 사이의 경쟁 구도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에디슨은 직류전기를 최고라 여겼고 테슬라는 교류전기를 최고라 여겼기 때문에 전기라는 소재거리로 흥미를 유발시키기 좋았던 겁니다. 에디슨은 테슬라의 교류전기를 인정하지 않아 교류가 위험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전기의자를 개발하는 등 막장인 행보를 보며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죠. 직류와 교류의 대결, 에디슨과 테슬라의 대결은 점점 이야기가 부풀려져 에디슨이 마피아를 고용했다는 등 전기의자 개발 과정에서 길거리의 동물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는 등의 다소 과장된 이야기들도 있었으나 실제 사이에서는 둘은 원만한 라이벌 관계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다만 인간관계에서는 서로를 비판하는 구간도 있었는데 테슬라가 에디슨을 비판한 부분은 에디슨의 실험 방식이 반복 실험과 시행착오가 지나치게 많아서 너무 무대포로 실험하지 말고 계획이란 걸 좀 세워라는 정도였죠. 어쩌면 고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에디슨의 반복 실험이 바로 99% 노력과 1% 재능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발명왕 에디슨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린 시절 알을 품으며 호기심 많던 에디슨은 성인이 되면서는 과학자보다는 상업적인 성공을 위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특허를 따내게 되고 순수 발명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가 운영한 회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기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부분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